우리 이제 답을 맞춰볼게요. 아, 우리 기원이는 어디 갔을까? 자, 답 맞춰보자. 42페이지. 근데 걔가 그 정상이니까 걔가 만약에 저희가 먼저요? 그냥 그러면은 저 걔랑 다 같은 하고 진짜야? 네. 나 무섭다, 살짝. 자, 42페이지 불러드릴게요. 1번 D, D다, D. 네. 발음이 정말 어렵네요. 1번 D. 2번 D. D, D. 아니, 이제 기현이 여기도 안에 우리 유림이가 있어요. 1번 D, 2번 D, 3번 C, 4번, 5번 AA. 되셨나요? 자, 우리 아니 몇 쪽이? 42페이지. 다시 불러야 돼? 다시 불러줄게. 42. D, D, C, A, A. D, D, C, A, A. 야! 디디씨에이에이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D, D, 야, D, D, C, A, A. 최경환, 지훈이 지금 불러주고 있어. D, D, C, A, A. 기현이? 어머, 나 녹화하는데 소리 질렀네. 자, 첫 번째, 1번, volunteer. 두 번째, degrees. volunteer, degrees. 세 번째, charities. 되었나요? 자, 네 번째, donate. 다섯 번째, patience. 자, 여섯 번째, distribute. 일곱 번째, needy. 자,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45페이지에 우리 그때 단어를, 영영 단어를 하다 말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는, 아이고야. 자, 5번부터 가야 됩니다. 자, 5번 단어 볼게. 자, 우리 5번에 reality 있잖아. reality가 무슨 뜻? 이건 다 알겠지? 현실이라고 써요. reality, 맞아. 현실. 명사입니다, 얘는. 현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볼게. 자, 우리 going into space as tourist에서 끊어볼게. 우리 tourist 뭐 하는 사람이야? tourist, 관광객이지. 그러면은 관광객으로서 우주에 가는 건 이렇게 돼야 돼. 그게 is just a dream, 뭐래. 그냥 꿈이야. 그치? 하지만 it may become a reality soon. 그건 곧 현실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되겠지. 그치? 현실이 될지도 몰라 이랬고. 자, 우리 6번에 커넥트라는 동사는 무슨 뜻일까? 연결하다가 커넥트, 커넥트하면 연결하다. 유림이 잘 듣고 있지요?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 The key to his success에서 일단 우리 key 그러면 열쇠잖아. 그치? 열쇠라는 의미 말고 비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 그의 성공의 비결은 is his ability, 그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사람들과 이렇게 접근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커넥트라는 게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연관되는 게 뭔가? 관계를 만든 거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을 하는 비결이 되었대요. 오케이? 자, 우리 7번에 에버리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에버리지가 뭘까? 평균. 평균이에요. 자, 평균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 이렇게 한번 볼까? 자, he came from average beginnings가 나왔는데 얘들 우리 come from이라는 건 어디 출신, 어디서 오다니까 그는 평균적인 어떤 비기닝, 그냥 평균, 이거 선생님, 진짜 치워줘 사정이 있었어. 뭔데? 아니, 그게 진짜 아니야. 제가 그 앞에서 친구랑 스트레이트 파이트를 하다가 실수로 친구 마스크를 찢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 그 깽값이 아니라 그 친구 깽값. 친구 마스크를 사오는 게 어딨어요? 깜짝이야. 1월달부터 정승이 아니, 그냥 그 이유는 그런 거 아니었어? 자, 빨리 봐. 제발. 자, 그러면은 그는 그냥 평균적인 이제 처음 시작에서 왔지만 이렇게 돼야 돼. 평균적으로 예, 초보의 길로서 왔지만 그 he's now worth billions of dollars가 보이지? 일단 우리 이렇게 밑줄 쳐볼게요. be worth 그러면 뭐뭐의 가치가 있다야. 야, 그뭐 성공의 얘기인가 봐. 그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시작에서 출발했는데 그는 이제 수십억
하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우리 8번은 overnight이라는 거는 한밤중에 아니면 하루아침에 이런 뜻이 overnight이야. overnight, 한밤중 overnight 또는 하루아침에 갑자기라는 의미도 돼. 네? overnight이 한밤중에라는 시간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갑자기, 그렇지? 갑작스러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럼 쓰임을 한번 볼게. The magazine. 우리 매거진이 뭐야? 잡지. 잡지. 자, 우리 so that 밑줄. so 형용사 부사대. 그럼 이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니까. 그 잡지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성공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아우, 이거 막 하루아침에 성공이야. 그치? 자, 우리 9번에 unusual 한 게 뭘까? unusual. 이게 우리 유저리 할 때 유저리 뜻이 뭐야? 보통의 이례적이고 언유적 그러면은 보통이 아닌 거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언유저리야. 독특한. 우리 독특한 이거 말고 또 뭐 있냐? 유니크 같아요. 자, 그러면 his story is unusual이라는 게 그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래요. 그렇지만 he provides hope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우리 provide가 뜻이 뭐냐? 프로바이드, 제공하다야.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희망을 제공해 주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자, 밑에 10번에 중요한 단어 나와있어. 우리 employee 밑줄 쳐보자. 일단 우리 employee 그러면은 우선 동사로 써줄게. 사람을 고용하다. 그래서 우리 employee가 고용하다가 돼. 왜냐면 이게 뒤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목적으로 그러면은 고용하다라는 의미고, employee 뒤에 사물이 오면은 이용하다로 해석한다. 잠시만요. 네, 적으세요. 뭐가 맞나? 아우, I will employ you. 그러면 내가 너 고용할게 이런 거. I will employ the computer. 나 컴퓨터 사용할 거야 이런 의미가. 자, 그럼 우리 이걸로 하나 만들어 볼게.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ER을 붙이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 employ에다 이렇게 ER을 붙이면 이거는 고용주가 된다. 이제 고용주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야?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주야. 그 요 뒤에다가 employee 하면서 이 일을 붙이면 이거 고용인이 돼. 고용 담하는 사람, 직원이 되겠지, 그러면. 그치? 그래서 니네 훈련시키는 사람 영어를 뭐라 그래? 트레이너 그러잖아. 트레이너는 훈련시키는 사람이고, 트레이니 그러면 이제 훈련 받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employer 고용주, employee 고용인, 이렇게 돼. 예문 한번 볼게. 우리 in total, 그 무슨 말이야? in total.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his companies, 그의 회사는 employee하고 뒤에 people 나왔으니까 어떻게 속해? 사람들을 고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얼마의 사람을 고용한대? 자, 우리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오케이? 자, 빨리 단어 외우고 저번 단어가 끊겼어요. 여기서 외우 나와. 자, 외우세요. 단어. 네, 코멘트 뜻이 뭐예요? 어? 커넥트? 연결하다. 연결하다 또는 관련 맺다 이런 뜻도 돼. 자, 그럼 여기서 A번 해볼까? 우리 something, 무언가인데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꾸며서 걸어 묶어. 자, 우리 exist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찾아봐. 존재하고 있거나 발생하는 거. 맞아, 현실이야. reality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자, 우리 A번은 5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 B번은 different, not normal, welcome 하면서 다른 건데 그냥 일반적이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unusual. 그치, 그 unique, unusual. 뭔가 다르고 독특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걸 우리가 unusual 그렇게 해서. 자, 7번은 with something that usually takes a long time. 자, 이렇게 바로 묶고 관계대명사 이렇게. 자, 앞에 something 꾸며주지. 어떤 something이야?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무언가가 발생할 때 굉장히 빠르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 overnight이지, overnight. 그치, 하룻밤에 이런 얘기지. 아, 막 우리 한국말 그러잖아. 야, 자고 일어났더니 막 유명해졌어. 그런 게 이제 overnight success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번에 to be someone's boss. 누군가의 상사가 되는 거야.
To have someone working for you or your company. 누군가를 너를 위해서 일하거나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뭘까? Employ, 고용하다지, 그치? Sue, 빨리. 자, 우리 알파벳 2번에는 part of 이렇게 되는데 뭐뭐의 부분이 되는 거. 어디에 어떤 일환이 되는 거. 그게 involved야, 그치? 연관되는, 연료되는 이렇게 돼야 돼. 자, F번은 ordinary or usual, 그냥 이례적이고 평범하고 보통적인 거. 그걸 뭐라 그럴까? average, 그치? 평균적인. 자, 집어는 to have or possess a thing. 얘들 possess도 가지다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거. on. 다 같은데 have, on, possess 세 개 다 가지다, 소유하다 동사고요. 자, H만 in important situation, 중요한 상황 속에서 being very careful or correct.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정확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걸 뭐라 그래? 뭘까요? 아니 포멀이야. 얘 그게 격식을 차린 이런 거야. 아 이번에 very pleasing or appealing에서 pleasing이 아주 기쁘고 appealing이 매력적이냐. 아주 즐겁고 막 보기에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게 그게 charming 매력적이냐. 자, 이번은 to find something in common with someone. 누군가와 무언가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찾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커넥트야. 그지? 연관 맺고 관련 짓고, 아, 너랑 나랑 이렇구나, 라고 우리 관련 짓고, 이런 게 커넥트 시킨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 제목이, 자, 근데 얘들아, 뒤로 넘어봐봐.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 자, 리차드 브랜드스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렉스 투 리치즈가 나왔어요. 렉이 뭐냐면은 무덕이야. 누더기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람. 아주 이제 뭐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경우가 있죠. 자, 우리 첫 문장 유리미가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Yeah, 이름 뭐라 읽어요? 이름 리차드 브랜드슨. 리차드 브랜드슨 was not a good student. 리차드 브랜드슨은 좋은 학생은 아니다. 아니었다. 오케이. 자, 리차드 브랜슨은 좀 이제 was not 동그라미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어떤 학생이 아니었대?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채경이. Impacted you when? 퀵 그만두다. Scroll at the answer. 16? 응. 사실 그는 16살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렇지. 사실 히에다 좀 밑줄 치고 얘는 우리 quit 그러면 이게 중단하다 그만두다 뜻이거든. 앞에 잠깐 봐봐. 요거 3단변은 어떻게 바뀔 것 같아? quit. 맞아. 우리 t로 끝나는 거 얘들 거의 quit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니 모양이 똑같은데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힌트가 다 있어. 16살 때 이러면 이건 과거고 얘가 만약에 현재가 되려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여기 s가 붙어 있어요. he quit 이렇게 해야 되거든. 없다라는 건 얘가 과거예요. 알겠지? 자, 그는 quit에다 동그라미 그만뒀어요. 학교를. 자, 그리고 우리 at the age of란 전치사는 뭐뭐의 나이에 이렇게 돼. 뭐뭐의 나이에. 만약에 20살의 나이에 at the age of 20 이렇게 쓰면 되고 16살의 나이 학교를 그만뒀다라는 거 보면 한 중학교 3학년까지만 다닌 거였지. 자, 우리 대부터 기현이. The power emerged in the stuff he became so peaceful. 그러면 그가 완벽하게 갈 때 멈추지 못했다. 오케이. 자, however. 그러나 대시 주어예요. 그것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앞에를 잠깐 봐봐. 얘다 우리 이렇게 쓴다. 우리 stop이라는 게 멈추다 뜻이잖아. 근데 stop. 선생님 목적을 A라 그럴게. 다 필기하세요. A from. 그 뒤에 동명사가 와. 그러면 이거는 이거 저번에 한번 적어준 것 같아.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냥 스탑으로 해석해도 하는 것을 막다가 되니까 못하게 하다. 그
당연히 우리 from은 전체 사니까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줘야 되고 이런 게 동명사 관용표입니다. 동명사밖에 못 써요. 자, 하지만 그거 시하고 우리 did not stop까지. 자,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가 A야. 그리고 뒤에 from becoming successful 되지. 우리 successful이 뜻이 뭐야? 성공적인, 성공한. 하지만 그것이 그가 성공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되었거든. 얘들 앞에 주어 대신 누구를 가르쳐? 누가 지금 얘가 성공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게 뭐야? 앞에 문장이야. 그치? 얘가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라는 게 성공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투데이부터 지훈이가 읽고 해서. Billionaire is commonly known as Sir Richard Charles Nicholas Branson. 얘가 이 5만 정도? 맞아. 전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이름이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 오케이, 굿. 자, 오늘날 자 우리 디스 빌리어네어까지 조합이죠. 근데 우리 빌리언이 얼마야? 왜? 빌리언 10억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빌리어네어 그러면은 우리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렇게 해주면 돼. 이 억만장자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 이 사람은 재산이 이제 10억 이렇게 단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우리 동그라미를 is known as까지 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리고 앞에 봐. 자, 우리 be known 그러면 무슨 태? 무슨 태야? 수동태. 근데 우리 be known 뒤에 전치사 세 가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as가 오면 얘를 어떻게 해석해? 뭐뭐로 알려줘. 자격이 나와. 뭐 그는 유명한 의사로 알려져요. 이렇게. 자, 비는 뒤에 꼴이 오면은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비는 투 그러면 누구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건 나올 때마다 써줄 테니까 지금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또 수동태 가서 어려워. 투요? 투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줬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 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 BTS 모든 사람 알려주잖아. BTS is known to everybody 이렇게 써주면 돼. 저 4는 뭐라고? 4는 뭐뭐로 유명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리차드 브랜슨이었는데 오늘날 이 사람은 뭐라고? 얘들 포멀리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 이제 널리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거는 앞에는 이렇게 썰어 붙이나 이게 굉장히 좋은 칭호야. 선생님 아니면 이런 거 막 경 이런 거거든. 리차드 찰스 니콜라스 브랜슨 이렇게 이런 걸로 알려져 있대. 그러니까 좀 좋은 칭호를 해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림이 And 맞죠? 네, 맞습니다. And he is one of the richest men in the 뭐랄까요?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그리고 그는 영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다. 오케이. 그리고 아니 가장 부유하다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 공식 어때? One of 최상급 동명이 단동이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 봐봐. 이 맨을 이렇게 단동으로 쓰면 안, 단명으로 쓰면 안 돼. 복수로 써줘야 돼. 자, 이거는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가 좀 있죠. 이다 이렇게 있지. 최상급 보이즈 더 리치스트. 그치?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얘들아 in the United Kingdom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앞글자 따볼까? 우리 UK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UK, England, Ireland 전부 다 영국이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채경이 He is worth about 이거 뭐라고 이거는 자, 여기 읽는 법 알려줄게. 요 점을 포인트라고 읽어야 돼. $4.6 billion $ 이렇게 쓰 4.6 billion US dollars. 4.6 billion US dollars. 그는 재산이 100억 달러 46억 달러입니다. 오케이. 자, 그는 주어 붙이고 얘들 아까 설명 우리 be worth 동그라미 쳐봐. be worth는 뭐뭐의 가치가 있다. be worth. 근데 지금 사람을 좀 돈의 가치로 표현했는데 아까 빌리언이 얼마라고?
10억이야, 10억. 그럼 얘는 뭐야? 1억 원. 아니, 10억이야. 얘네,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40억 6천만 달러. 그치? 그러면 40억 6천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게 재산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빌리언에어 이제 우리 억만장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는 기현이. Given all this world, 그는 심지어 그의 성도 가지고 있대. 자, 그는 저 밑줄 치고. 자, 동사 누구예요? Ons. 자, 우리 on이 가지고 있다. 뭘로 바꿔도 돼? 소유하다. 해지, 해지. Possess, 그렇죠. 오. Great. 근데 3인칭 단수니까 S 이렇게 써줘야 돼. Possesses. Okay? Possesses. 아이고, S 엄청 많다. 자, 그는 심지어 그 자신의 그만의 선도 가지고 있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들아, 동부가 전부는 아니란 얘기지만 이런 거 사람을 아주 또 문을 타고 태어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애프터부터 이제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아, 지훈이. After he left school, he checked the data magazine called Student. Left가 떠난. 떠난 거야. 그가 학교를 떠난 후에. 아니, 그럼 여기도 아니니까. 리차드는 스타트 된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죠. 히랑. 똑같은 사람이야. 리차드는 잡지에 실렸다. 아니야, 잡지사를 시작했다. 잡지사를 시작. 근데 그 잡지사가 뭐라고 불렸대? 스튜던트라 불렸대. 이렇게 돼야 돼. 자, 우리 애프터 펼쳐보자. 우리 여기서 애프터는 접속사일까, 전치사일까? 접속사지. 주어동사가 있어요. 그치? 그가? 자, 레프트 동그라미. 떠난 후에 이렇게 돼. 이제 학교를 떠났다. 아까 몇 살에 학교를 떠났다고? 16살에. 자, 리차드는 또 주어 밑줄 쳐야 돼. 자, 스타티드 동그라미. 시작했다 그랬고, 우리 아까 매거진이 뭐라고? 잡지. 근데 이게 잡지사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잡지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얘네가 콜드부터 괄호 묶어야 돼. 여긴 동사가 아니잖아. 우리 저렇게 ED가 붙어 있는데 동사가 아닌 걸 뭐라 그랬어? 분사. 이렇게 있지? 이렇게. 스튜던트라 불리는, 그거 되게 웃긴 게 얘들아. 이런, 우리 좀 웃기지 않아? 공부를 못했고, 16살 때 학교를 그만뒀는데 학교를 떠나고 만든 잡지사 이름이 스튜던트. 자, 근데 입부터 유림이. 그것은 밤사이에 성공했다? 그렇지. 자, 이사다 좀죠. 그것은. 자, 그게 뭔데? 잡지사가 워즈 동그라미. 아까서 오버나잇이 뭐라고 그랬어?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진짜 얘들아, 뭐 진짜 하룻밤은 아니겠지. 근데 정말 시작하자마자 성공을 거둔 게 이렇게 오버나잇 석세스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운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경이. From there he got involved. In the record. Industry. 거기에서 그는 음반 산업에 참여했다. 오케이, 자, from there 무슨 말이야?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어딘데? 여기. 잡지사로부터 이제 그가 어디로 갔냐고 볼게. 그는 너희는 got involved in까지 동그라미 쳐야 돼. 얘들 요거를 갖다가 was로 써준대. 우리 be involved in 그러면 어디에 연루하다, 뭐뭐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잡지사가 딱 성공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걔가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Record industry. 우리 industry가 뭐야? 산업이야, 산업. 알겠지? 그러면은 음반 산업에도 참여를 한 거야. 아, 이제 잡지가 딱 성공하니까 음반 산업으로도 뛰어들었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기현이. He started a successful record store in London. 그는 성공적인 음반, 그는 영국에서 성공적인 음반 사업이 내장을 시작했다. 오케이. 자, 그는 조립줄. 자, started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스토어 이제 매장이란 말이야. 아주 성공적인 음반 매장을 런던에 시작했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운이 엄청난 거야.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완전히 이거 금손이야, 그렇지? 대는 것마다 다 성공이야. 어, 멋진 운을 가지셨군요. 자, 그다음 이제 애프터 데프터 지훈이. Label, 그냥 상표. 음반 상표. 어, 음반 상표. Virgin 음반이라 불리는 음반 상표를 시작. 그렇지, 이제 문어 말이야, 얘들아. 음반 선업에 딱 뛰어들었다가 after that 그 후에 자, 앞에 봐. 이때부터는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전치사. 그렇지, 왜냐면 뒤에 명사만 걸려 있지, 그치? 그 후. 근데 뭐가 뭐야? 성공적인 음반 매장을 시작하는 이제 신난 거예요. 주어 밑줄 그가 스타트에 또 시작을 한 거야. 어, 이번에 뭘 시작했냐면은 레코드 레이블, 이제 우리 레이블 라벨이란 말이야. 이게 뭐야? 라벨이 뭐야? 상표지. 하나의 음반 상표를 시작했는데, 자 이제 음반 그 상표 이름이 버진 레코드라는 음반 상표를 시작하게 된 거야. 그치? 버진 레코드라고 부르는. 자, 그다음 이제 클리어리부터 우리 유림이. 유리마? Clearly, music has been important to 뭐라 했는다고요 이름이? Richard. Richard says, but it is not the only things he is involved in. 여기 해도 못했어요. 예. 자, 우리 clearly 그 무슨 뜻일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 우리 에러에 붙어있고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얘를 뭐라 그럽니까? 부사, 그치? 문장 전체 분명히, 명확하게 그 뜻이야. 자, 음악은 주어 밑줄 치고. 우리 동사가 해즈빈입니다. 일단 우리 해즈빈, 해보빈 이런 식으로 해보, 피피를 쓰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와야 돼?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그러면은 분명하게 음악이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야. 누구한테 중요해? 리차드의 성공에. 왜냐면 얘가 음반으로 성공한 게 많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분명히 음반 때문에 얘가 성공한 건 맞아. 그러나 이세다 좀 있죠. 그게 is not the only thing이다. 이렇게 발음 묶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남만 우리 the only 같듯이 뭐였지? the only랑 선생님 only랑 무슨 차이가 있다 알려줬는데 only는 뜻이 뭐야? 오직. 오직이야. the only는 유일한. 네, 두 개가 어찌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야, 비슷해. 품사가 달라.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야. 그러나 그게 유일한 띵, 것은 아니에요. 그랬어. 이시 누군데? 뭐가 유일한 거야? 아니야? 이시 가르치는 거. 저기 성공. 뮤직. 음악. 아. 자, 그 다음 니네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He is involved in에 가르 묻고 얘네 아까 선생님 Be involved in이 뜻이 뭐라고? 참여하다지. 근데 선생님 저 가르 묻고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 He is involved in. 전체상의 목적어가 없잖아. 어디에 이 사람 참여했어? 그러면 이제 the only thing하고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한다 그랬잖아? 잘 봐봐. 근데 선행사에 the only가 붙어있으면 누구만 쓴다? 네. 됨만 쓴다. 여기 대시 빠져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가 참여한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야. 그 음악이 리차드의 성공에 중요했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음악에만 참여한 것도 아니래요. 이게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자, 채경이. He is the founder of the Virgin Group, which employs more than 50,000 people and operates in 50 different countries. 5만 이상의
5만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50개의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는 버진 그룹을 설립자. 오케이. 자, 그는 주어있죠. 그는 입니다. 얘들 우리 파운더리 뭐 하는 사람이야? 설립자, 창시자가 파운더리야. 그가 버진 그룹의 창시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진 그룹을 세웠다라는 거고. 얘들 우리 콤마 위치에다 이렇게 밑줄 쳐볼게. 그러면 니네 이 위치가 뭐야? 우리 다 배웠던 건데. 관계 대명사 무슨 격이야? 뒤에 동사 employ 있는데 주격. 주격이야. 그러면 근데 니네 이 콤마 찍고 쓰는 관계 대명사 우리 그때 배웠나? 계속 종법이라고. 얘는 그냥 쭉 가야 돼. 이렇게. 자, 그는 버진 그룹의 창시자인데 이렇게 가죠. 알겠어? 자, 그런데 지금 위치는 뭔가 위치로 해석할게. 위치가 고용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우리 몰대의 뜻이 뭐였냐? 몰대. 이상. 이상. 자, 반대말은 이하, 미만. 레스댄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러면 위치는 우리 1000 몇, 얼마야, 1000? 1000. 그럼 이거는 50이니까, 얘들아, 1000. 5만? 5만이야.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돼야 돼. 자, 우리 별표 치고 뒤에 나오는 operate가 앞에 어떤 동사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냐? S 붙어서. Employees. 그러면 운영합니다. 운영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in 50 different countries. 50개의 다른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위치에 선행사 찾아봐. 자, 지금 이만큼의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50개의 다른 국가에서 운영되는 위치가 앞에 누구일까? 선행사가. 그렇지. 얘다. 그 버진 그룹이다. 이 버진 그룹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50개의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파운더가 됐대요. 자, 그 그룹부터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은 기현이가. 응? 한들의 노부? 어, 자. 여기도 해석이었어. 아, 아니었어? 자, 그럼 우선 밑줄 쳐봐. 그 그룹은 그래서 그 그룹의 이름이 뭐야? 여기. Virgin Group is made of 까지 동그라미 쳐야 돼. 얘들아, 이거는 부동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 Be made up of 그러면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그럼 이 그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 자, hundreds of companies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대? 수백만 회사로 구성이 되어있대. 그러니까는 얘들아, 우리 봐봐. 삼성도 그룹이잖아. 근데 거기 보면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자동차도 있고 그치? 삼성중공업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버진 그룹은 수백 개의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지훈이. 이것만 보자. Perhaps. 이게 해안이. 이게 아마도라는 뜻이야. Perhaps 아마도다. Perhaps you have flown on Virgin Airlines. 어? They are both busy from Virgin Megastar. 어. 어, 아마도 너는. 오케이. 자, perhaps 아마도 너는 주어 밑줄 치고 우리 have flown 동그라미 치고 얘네 우리 여기 뒤에 나는 have pp에서 flown이랑 pp의 원형이 누굴까? fly야. 자, 앞에 잠깐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fly의 과거형. 네? fly의 과거형 어떻게 써야 돼? flew. 오, 똑똑하네. 다 fly 들었어.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네, flew 이렇게 돼. flew 이렇게. 그리고 이게 pp형이 flown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 저거 현재 완료야. 경험이야. 아마 너는 타본 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뭐를 써볼까? 얘들 우리 에어라인이라는 건 항공사야. 그러니까 우리 버진 항공사로 우리 코리안 에어라인 이제 우리 대한항공이잖아. 자, 버진 에어라인의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을 거고. 자, or 뒤에 우리 바우트가 앞에 어떤 동사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니? 플라우. 그럼 얘도 앞에 have about이니까 사본 적이 있을 거야. 음악을, 음반을 from a Virgin Megastore에서 사본 적. 우리는 솔직히 이게 미국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봐봐. 그러면은 이만큼 Virgin 그룹에는 항공사도 있고 Virgin Megastore이라는 음반 회사도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유림이 읽어볼게요.
If you dream of special travel, 뭐라 읽어요? Virgin Galactic. Virgin Galactic. 네. IP부터 해야지 내 뭐래요? 해석해요? 아, 좀 읽어야지. 만약 너가 아니 안 읽었다니까 네가 마이크 앱부터 읽었잖아요. 너 리얼리티까지 읽었어? 네? 너 아, 게렉티까지 읽지 않았어? 그래요? Might be able to one day make that dream a reality. 오케이. 자, 입에다 펼쳐. 만약에 너가 가져오네. 얘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드림이 동사로 쓰인 거 보이지? 주어져 있는 동사니까 꿈꾼다면 이렇게 돼야 돼. 뭐에 대해서 꿈을 꿔? 스페이스 트래블. 어, 접속사. 이쁘 접속사. 스페이스 트래블은 뭐야? 우주행을 꿈꾸면 자, 버진 갤럭틱까지 좀 주죠. 얘들아 우리 이거 있잖아. 대명사 우리 대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이름이야. 근데 너희 우리 전화기 중에 갤럭시 있잖아. 삼성 갤럭시. 갤럭시가 뭐야? 은하기야. 그러면 이거는 아마 거기 형용사야.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는 것이 자 우리 다, 우리 동사네들아 이렇게 might be able to one day make까지 동그라미 쳐봐. be able to 뜻이 뭐야? be able to 할 수 있다. might는 그 두 개 더 해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중간에 원데이가 쏙 들어갔거든. 여기 뒤에 동사 메이크가 들어있는 거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데이에는 원데이가 어느 날에는 뭐를? 그 꿈을 뭘로 만들어?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자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버진 갤럭틱이 뭐 하는 회사일까? 우주 여행 뭐 그런 거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 회사 이름인가 봐. 그치? 자, 그 다음에 더키부터 채경이가 읽어보자. 더키 쇼사 리차드 브랜스 success has been his 이거요? connect yeah, ability ability to connect with people 아, 이건 회사가 아니구나. 자, 우리 아까 쌤 더키2가 뭐였어? 더키2 비결, 오케이. 설 리차드 브랜슨의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돼야 돼. 여기까지가 주어야. 뭘까요? 해즈빈까지 동그라미. 우리 해브 피피, 해즈 피피 무슨 시제? 그렇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의 어빌러티였을 거래. 어빌러티가 뭔데? 능력. 자, 투 커넥트에다 비추치해. 우리 커넥트 위급 이제 사람과 이렇게 뭔가 관련을 맺는 건데 이때 투부정사 무슨 용법일까? 앞에 딱 봐. 앞에 능력이란 명사가 뭐야? 오, 무슨 용법? 오, 굿. 형용사 용법이지, 그치? 이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능력일 거야. 얘들아,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사교성.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연관 짓고 이렇게 막 커넥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 저 위에 문장이 꿈을 현실로 바꾸면 make a B가 맞아. 너 이거 목적어 목적격 뭐야? 오 그래, 그렇지. 이 이제 오형식으로 목적어를 이렇게 B로 바꾼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돼. 오형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공어를 바꾸면 make a from B. 어? make a from B. 아 그거는 이제 뭐 재료야. 어떤 상태 볼 때 요거트가 요거트는 우유에서 만들어지다 이런 거고 이거는 목적어를 예로 바꾼다. 꿈을 현실로 만든다 이렇게 돼. 이거는. 그럼 누가 해야 돼? 귀잖아. 아, 오케이. 히에가 주어 미쳐 쳐볼게. 일단 우리 동사를 어디까지 동그라미 치냐면은 메이나 하고 같은까지 동그라미 쳐봐. 얘들 우리 쪽 보니까 우리 앞에 메이가 조동사로 의미가 뭐였냐? 일주도 보다. 근데 뒤에 have pp가 붙어있지. 자 적어봐. 우리 may have pp 이렇게 쓰면은 과거에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래. 과거에만 써주는 거야? 자 같으니 누구의 과거 분사니? 걔, 걔서 의미가 뭐니?
그치, 봤다 없다잖아. 그럼 어떻게 썼게? He may not have gotten the best grades in school면은 그는 아마 학교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받지는 못했겠지만 이랍니다. 그러나 자 그는 is입니다. 우리 charming이 뭐였어? charming 매력적인. 근데 우리 likeable 그러면은 좋아할 수 있는 이라고 호감이 갑니다. 호감이 가는 사업가입니다. 얘들 이 사람이 매력 있고 막 호감이 가고 이러면 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가 있어, 그렇지? 같은 걸 해도 막 이러면서 막 밉상 있잖아. 그런 사람 이거 사줘 이런 것보다 뭐 호감이 가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이거 좀 사주세요 이러면 달라지잖아. 너 그런 사람인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누가 해야 되냐?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니구나. 얘 누가 했냐? 아 이제 지훈이. Story is uncertain, but it provides hope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자 그러면 Sir Richard Story까지 아이 리차드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지만 이렇게 해서 unusual이 아까 뭐야? 독특한. 다시 말해서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잖아. 막 하루 아침에 하는 것만 성공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 이시 가르치는 거는 리차드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줘요. 자 우리 프로바이드가 뜻이 뭐라고? 제공해 주는 거야. 자, 희망을 세모죠. 희망을 누구한테 제공해 줘? People all over the world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런 희망을 주는. 아니, 얘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주겠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끝문장에 선생님이 할게. 자, from average beginnings to great success, his story is truly one of lacks to riches가 보이고. 자, 니네가 해야 될 거 from 세모, to 세모. 자, 우리 from A to B가 의미가 뭐였어?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A부터 B까지. 아이고, 지훈아 선생님 이거 전치사 뽑아줄게. 금요일 날 줄게.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자, 뭐 어디부터? average beginnings라고 해요. 평균, 일반적인 시작부터. 평균적인 시작에서. 어디까지야? A부터 B까지. Great success가 뭐야? 엄청난 성공까지. 자, his story, 그의 이야기는 is truly 그러면은 진실로. 자, 우리 one of them 누가 온다? 복수 명사지. 아까 쓰면 레게 뭐라 그랬어, 처음에? 누더기. 누더기에서 부자가 된 것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치, 이런 거래. 아유, 기원이 자네. 선생님 옆을 들고 있다 모를 줄 알지? 옆을 말고. 언어부터 최상급이. 최상급을 써도 되고 왔어. 그 뒤에는 복수 명사를 꼭 놔줘야 돼. 뭐 중에 하나. 가장 못마한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네, 선생님. 전체가 뽑아줄까? 선생님 금요일에 뽑아줘. 아니, 접속사는 뽑아줘. 접속사, 전체사 접속사 다 뽑아줘. 알았어, 알았어. 전체사. 오케이. 네, 해놓게 해서 내가 적어놓고. 전체사 접속사. 굿. 지훈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46, 47. 53. 15. 15. 네,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아니. 네? 너 잘 보냈어? 뭐 했어? 저도 그냥 교회 갔다 오고 집에 있다가. 난 집에서 예배 보고. 나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진짜 기분이 안 나잖아. 난 나만 그런 거 해갖고. 아니, 이게 크리스마스 맞아. 크리스마스 맞아? 아니, 이거 뭐 그다음에. 나는 24일에 크리스마스인 줄 알고 누가 25일에. 25일에 누가 나한테 뭐 크리스마스 어저께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해서 그냥 보고 전혀 기분 안 났어. 저 토요일이라 예쁘게 됐어요. 진짜야? 토요일인 줄 알고? 괜찮아. 왜 너무 난 반갑다 얘들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젊은 애들도 그렇구나. 난 늙어서 나만 그런 줄 알았지. 토요일은 어느 교회 가세요? 저기 그 갈보리 교회 분당에. 너 그러고 나 그래도 착하네. 우리 책임 또 교회도 갔다 오셨던 날.
난 나일론 신자네. 교회 헤매다 갔어. 헤매다 갔어? 아니, 아니, 아 근데 교회 가면 좀 치우가 많나? 이게 교회를 같이 드리는 걸로 했는데 어. 중등부 예배가 또 따로 있잖아. 어. 그래서 거기 찾아갔다가 없어가지고 어. 위로 올라가가지고 엄마 아빠 찾고 어떻게 애기야? 엄마 아빠 아 바로 있었어 다행. 아 다행이네. 잠깐만 보자.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봅시다. 문법이 가정법. 가정법은 이제 특별하게 썼나요? 일치와 합법. 와. 이거 끝나면 우리 이제 끝이네. 오. 오케이 오케이. 유리마 이제 들어오자. 기현아 이제 일어나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부분을 선생님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나가야 되겠다. 유리마 이제 들어오세요. 자 답을 불러드릴게요 얘들아. 유림이 집에서 아니야? 집이 어? 아 여기 이거 이어다가 아 이거 너 이거 유림인 줄 알았어? 유림아 기현이가 여기 이 아저씨 앉아 있는 게 넌 줄 알고 너 왜 궁전에 앉아 있는 줄 알았대? 아 저 어떻게 얘가 유림이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잠깐만. 야, 너 유리한 표정 맞게. 유리 표정 안 좋아. 자, 우리 이제 30, 우리 123페이지 대박이다. 자, 123페이지 펴봐. 그래서 나는 뭐 집인데 왜 저래? 그랬더니. 자, 123페이지 불러드릴게요. 자, 1번은 우드스탑. 채점하세요. 123페이지야. 우드스탑. 2번 war. 3번 hadn't shouted. 4번 had happened. 2번에 1번은 don't가 아니라 don't를 didn't로. 2번은 is를 were로. 3번은 그 haven't를 hadn't로. 4번은 didn't를 hadn't broken. 뭐 had not broken 이렇게 써도 돼. broken. 큰. 됐나요? C번에 1번은 wish he had. wish he had. 2번은 as if she didn't need. 3번은 I wish I hadn't told. 4번은 as if she had finished. 자, 그리고 이제 124페이지 넘어갈게요. 1번, 1번부터 불러줄게. 1번부터 3번까지 부를게. 3, 5, 5. 3, 5, 5. 아, 그렇네, 그렇네. 그치? 4번. 4번 부르면 되겠다. 오케이. 4번은 is를 월로 바꿔줘야 되고. 8번. 어, 6번 아니야? 6번은 얘 다시 풀자. 아, 그래? 그럼 8번 부르면 돼? 8번은 1번. 9번에 1번은 had. 2번은 were. 10번은 5번. 13번. 아, 그리고 13번. 13번은 4번. 14번 해야 되지? 네. 14번은 I were over 19 years old. 15번은 I had gotten a flight ticket. 같은 대신에 got을 써도 돼. I had got 이렇게 써도 돼. I had got. 응? A flight ticket. 자, 그 다음에 16번은 5번. 그리고 17번은 I were. 18번은 앞에가 weren't야. 그리고 뒤에가 would고. would고. 그리고 19번, 3번. 이거 같이 했지, 그때? 20번은 if you found a wallet. 21번은 as if he had lost. 22번은 had been born. 뒤에는 wouldn't have studied. have studied. 그리고 워크북이 37페이지였네. 어디요? 워크북이 있었어요. 응? 어? had have studied. 워크북 있었는데. 네. 근데 어, 33페이지 30 다 안 했어? 37페이지 워크북. 근데 이제 다 빨리 집어넣어. 쌤 부를 때. 자, 37페이지 워크북. 자, 1번은 노의 과거형 유. 2번은 헤드 워치드. 2번 헤드 워치드. 자, 3번은 이게 뭐야? 아, he had seen. 4번은 she had finished. 5번은 I wish I had exercised every day. 6번은 I wish I could sing well. 7번은 I wish I were not away from home. 어, 원 투 드래. 오케이. 8번은 I wish I had met. 9번은 as if he were a child.
10번은 I wish we had studied hard. 자, 11번은 I wish these shoes were not. 12번은 as if we were not. 자, 우리 워크북부터 틀린 거 한번 오답북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워크북 37페이지 틀린 거 불러보자. 567. 567. 1번이야, 12번. 오케이. 다른 사람은? 됐나요? 자, 아, 우리가 책을 볼게. 자, 1번 봐. 내가 기타 치는 법을 알면 좋을 텐데 한국말, 자, 한국말이 이게 지금 현재일까, 과거일까? 과거. 알면 좋을 텐데. 현재지. 그치? 그러면 가정법은 뭐가 돼야 돼?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는 과거. 그러면 우리 알다라는 동사 과거에 new를 써주면 이제 I knew 이렇게 돼. 자, 5번을 한번 볼게요. 이건 I wish 가정법을 써. 잘 봐. 5번 봐. I am sorry I didn't exercise every day. 그러지. 얘들아, sorry가 미안한 게 아니라 아, 유감인데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지 않았어 그랬어. 자, 우리 이거 시제 직설법 시제 지금 현재와 과거야. 과거면 가정법은 뭐 써야 돼? 아니지. 가정법 현재 없어. 과거 완료했어요. 자,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어떻게 돼? head pp. 자, 그럼 어떻게? 아, 내가 운동을 매일매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I had exercised every day. 이렇게 가정을 해 주는 거야. 자, 6번 볼게요. I'm sorry I can't sing well. 아, 내가 유감인데 노래를 잘 못 불러. 현재야 과거 이거는? 현재. 현재면 가정을 뭘로 해야 돼? 과거. 그러면 I wish 쓰고, 자, 우리 can't에 can의 과거에 뭐 써줄까? could. I could sing well. 이렇게 쓰면 되겠지. 노래를 잘하면 좋을 텐데. 자, 7번. I'm sorry that I'm away from home. 유감인데 내가 지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대요. 자, 요거는 시제가 현재니까 가정법 뭐 쓸까? 야, 현재 시제 반대 못 써. 과거. 그럼 봐. 야, 내가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좋을 텐데를 쓸 건데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누구만 쓴다? Were. 그럼 어떻게 써? Were not, want to, away from home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제 12번 볼게요. 그녀는 마치 우리가 거기에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얘들아, 한국말 시제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면 가정은 뭘로 해? 과거. 그러면 she acts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 주어 누구세요? 불러. We. 거기에 있다. Were not. Were not. 그치? 없는 것처럼.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으로 가볼게. 본책 가서 자, 맞춰볼게요. 빨리 보자. 본책 이거 이제 끝나가. 끝나가. 자, 123페이지. 10번에 2번. 자, 다른 사람들은 123페이지 10번에 2번 빼놓고 또. 괜찮아? 지훈이도 괜찮아? 어, 자, 그러면 10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유림이 괜찮아? 수는 마치 그녀가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자, 우선 얘들아, 한국말 시제가 현재일까 과거일까?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현재야 과거야? 네. 현재. 그럼 가정을 뭘로 해줘야 돼? 과거. 과거.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어떻게 써야 돼? As if she.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다. 얘들아, 요거를 갖다가 과거로 부정해봐. Didn't.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됐지. 오케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어, 됐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우리는 자, 124, 125에서 틀린 거. 15번이요. 15번 또. 저 2번이요. 2번이요. 3번. 2번, 3번, 6번? 어, 3번 저번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에, 아, 2번, 6번, 13번. 13번 또. 지훈이는 없어? 유림이는? 145요. 어? 145요. 14, 15. 자, 우리 2번부터 한번 볼게. 얘가 자, 어, 저번에 이거 한 것 같은데, 2번에? 같이 하긴 했어. 자, 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어제.
자, 어제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로 써야 돼? 과거 완료랑 써야 돼? 그렇지, 과거 완료랑 써. 얘밖에 없죠. I had one. 이제?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누가 5번 묻지 않았지? 5번. 없지? 6번 가보자. 얘가 뭐라 그러냐? 어, 이거 탄 거 같은데? 이것도 하긴 했어. 현재 시제 반대잖아. 가정은 뭐가 돼야 돼? 요게 돼야지. 그치? 아니, 긍정도 부정도 바꿔버려요? 반대니까. 긍정은 부정이고 부정이면 긍정. 무조건 돼요. 그럼. 가정이라는 건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중요해. 한번 볼게. 자, 1번 봐. If I were you, I would marry her. 자, 한번 볼게. 월에다 동그라미 좀 볼게. 자, 우리 가정법 과거 공식 다시 한번 불러봐. 가정법 과거요? 어, if 가정법 과거 공식. if 주어? if 주어. 과거 동사. 뒤에는? 주어 후쿠시마? 동사 원형. 그럼 여기 볼게. 자, 가정법 비동사는 월만 쓰고 후쿠시마 동사 원형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 내가 너라면 나는 그녀랑 결혼할 텐데. 이렇게. 자, 두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우리 아웨시 가정법 뒤에 가정법 과거 가능하잖아. 야, 내가 그 스타일리시한 가방을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얘들아 동그라미 쳐봐. 아니, 가정법 과거잖아. 자, 가정법 과거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현재처럼 그가 말합니다. 마치 그가 덴마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되잖아. 근데 얘들아 여기 동그라미 쳐봐. 우리 가정법 공식 중에 have pp가 있었어? 없었어. had pp가 돼야지. yesterday니까 얘가 틀렸죠. 틀렸지? 이해 갔어?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가볼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I can't vote because I'm not over 19 years old. 우리 vote가 뜻이 뭐야? 여기 야, 난 투표를 할 수가 없대. 왜냐면 내가 19살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얘가 어떻게 희망을 할까? 내가 19살 이상이면 좋을 텐데. 자, 우리 현재에 대한 반대는 뭘 써? 가정은? 과거. 과거. 그러면 I. 과거에서 비동사는 누구 말 쓴다? were. 그치? 그 다음에 over 19 years old 이렇게 써주면. 자, 15번은 I was disappointed. 나 실망했었어. 왜냐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과거에 대한 가정은 뭘로 한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죠. 그러면 어떻게 써? I wish I had gotten a flight ticket.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126페이지에서 틀린 거. 16번. 또. 22번?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우리 16번 한번 볼게요. 어디 간 거야? 마음은 급하고. 야, 16번 어디 갔니? 얘들아, 16번을 찾아줘. 이거구나. 네. 자, 16번 1번부터 봐. 자, 바꿨을 때 틀린 거야. 이거 뭐라 그래? I'm sorry, I don't have a tablet. 아, 유감인데 나는 태블릿이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가져오니? 내가 태블릿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은 과거로 하면 맞지? 그치? 두 번째, I'm sorry, I can't travel to South America. 내가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갈 수가 없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얘 쿠도 쓴 거 맞지? 내가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는 파이를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얘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야. 내가 배가 부르지 않으면 나는 그 파이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때? 되잖아. 네 번째. 아, 유감인데 크리스마스 날에 눈이 오지 않았어 그랬다. 자, 그러면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로 눈이 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되잖아. 야, 내가 숙제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TV를 볼 수가 없었어. 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누구를 해줘야 돼? 가정법? 어, 오늘 대답 못하면 못 나가. 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뭘로 가정해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지. 그러면 헤드 피니시드가 돼야 돼. 그렇지? 헤드 PP, 오쿠시마 헤드 PP. 틀렸지. 근데 이거 무조건 그냥 뜻이랑 뜻만 외운다고 되는데. 공식을 알고 있어요. 아까 공식이랑 뜻만 외운다고. 어. 근데
우선 공식이 기본이고 시제를 맞춰야 돼요. 가정법에서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으로 이용해 줘요. 자, 그러면 니는 22번 한번 볼게. 만약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어요. 자, 우리 한국말에 주어진 시제가 현재와 과거야. 과거면 가정은 뭘로 해야 돼? 과거 완료. 그러면 had been, had PP니까 그대로 얘를 been born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have PP잖아. 그치? 그러면은 wouldn't. 그 다음에 would not, wouldn't have studied, 그치? 아, 그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태어나지 어떡하겠니? 자, 우리 일체화법으로 들어. 진짜 어려워, 일체화법이 얘들아. 화법이 어려워, 화법이. 화법이 뭔데? 화법이 간접화법, 집법. 진짜 머리 쥐어 터진다. 이것도 시험법이다. 아우, 선생님이 이걸 가르칠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도네요. 자, 우선 앞에 볼게요. 우리 시제 일지부터 한번 볼게요. 시제가 뭐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시제인데 일치를 시켜줘야 돼. 얘들아 여기 보면 이렇게만 보면 니네가 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1번으로 가봐. 자, 1번 한번 볼게요. 뭐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문 보니까 I think that she is hungry now 하면서 이렇게 바른 거 봐. 얘들아 니네 이때 대신 누굴까? 접속사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줄 접속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을 문장의 종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접속사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종이고 앞에 문장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애 우리가 주인이야. 얘가 종이고 얘가 주인이야. 얘 종은 뭔가 메어있는 게 종이잖아. 이제 접속사가 붙어있는 이런 절을 우리가 종속절, 접속사에 메어있지 않고 마음대로 다니는 애를 주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잘 들으세요. 자, 주절의 시제. 이 주절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야. 위로 올라가 표로. 주절에 나와 있는 동사 시제가 현재면 이 종속절의 시제는 모든 시제가 가능해. 뭐 여기를 현재로 써도 되고 과거로 써도 되고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전부 다 가능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지. 주인이 현재면 종은 팍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 생각에 그녀는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러면 뭐 얘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현재니까 나오고 이렇게 현재를 써준다. 오케이? 자, 밑에 문장 봐. I think that she was hungry this morning. 에서 자, 니네가 이제 주절 밑줄 종속절 가로쳐봐. 어느 게 주절이고 어느 게 종속절이고. 빨리 해. 못 나가 못 나가. 예? 안 하면 못 나가. 어느 게 주절이고 어느 게 종속절이야. 불러. I think 그 주절. 자, 그럼 주인이 현재면은 종은 전부 다 된다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게 과거니까 이거 과거 동사를 맞춰주는 거야. 내 생각에 그녀가 오늘 아침에 배가 고팠던 것 같아. 그럼 조금 그럼 부정으로 바꿔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배가 고프지. 시제를 맞춰주네. 자, 그럼 이제 밑에 볼게요. 자, I think that she will be hungry around 60 하고 여기 현재면은 미래가 와도 돼. 내 생각에 그녀는 한 6시쯤이면 배가 고플 거야. 이렇게. 참. 그럼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제가 뒤가 나오면 현재로 써주고 과거면 과거로 맞춰주고 미래면 미래로 맞춰주고 맞춰주지 그거. 근데 이제 문제가 볼게 얘들아. 주절의 시제 주인이 과거잖아. 그러면 이 종은 올 수 있는 시제가 동그라미 쳐볼게. 과거랑 과거 완료밖에 못 써요. 자, 우리 과거 완료는 공식이 어떻게 되면 헤드 PP를 써줘야 돼.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문 볼게. 나 떠올할 때 he was brave가 돼 있지. 자, 여기도 지금 우리 주절 밑줄 종속절 괄호 한번 쳐봐. 이 문장에서 어느 게 주절이야? I thought. 종속절. That he was. 그렇지. 근데 얘들아 주절의 시제가 과거지. 그럼 여기는 죽었다 깨나지. 현재가 안 돼. 그렇지? 그럼 해서 어떻게 해?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가 용감했다고 이렇게 과거를 써줘야 돼. 알겠어? 자, 밑에 보니까 my father hope that I would be a journalist 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자 주절 밑줄 종속절 간 어느 게 주절? my father hope. 그렇지. 그다음 that부터가 전데 hope도 주절의 시제가 과거지. 오 종속절 시제가 would가 된대. 이때 would가 누구의 과거냐? will. 그렇지. 여기다 will 못 써요. 어떻게 썼게? 우리 아빠는 희망했습니다. 내가 우리 저널리스트가 기자야. 언론인이거든. 내가 언론인이 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도 제이크 리얼라이즈 다 히 하드 모스트 히즈 월렛이 나와있지. 자, 여기서도 주절 밑줄 종속절 괄호. 어느 게 주절이야? 리얼라이즈 종속절은?
어. 근데 헤드로스 동그라미 쳐봐. 한번 해석해 볼게. 리얼라이즈가 깨닫다니까. 제이크가 깨달았어.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잃어버린 게 뭔지 깨달은 게 뭔지.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잖아. 그 지금 얘가 먼저 잃었다는 얘기야. 그치? 잃은 걸 과거 완료라고 그래. 과거라고 그러는데 여기 봐봐. 이 주절이 과거면은 시제가 과거 아니면 얘보다 먼저 일어나냐 과거 완료밖에 못 돼. 현재나 이런 게 못 알아. 알겠어? 그럼 다 정리해봐. 주절에 주인이 현재면은 종속절은 아무 시제나 다 올 수가 있어. 현재, 과거, 미래, 뭐 미래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진행은 다 됩니다. 근데 주인이 과거면 뒤에는 과거랑 과거. 근데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써? 앞에 있는 이것보다 얘가 먼저 일어났을 때는 과거 완료가 써. 과거 완료가 아닐 때는 써. 과거 완료가 아닐 때는 이렇게 과거로 맞춰줘. 무슨 과거 완료는 봐봐 제이크가 알아차린 것보다 지갑을 잃어버린 게 뭐야?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시제가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일어난 일은 헤드 PP로 나중에 일어난 일은 과거로 이렇게 써요. 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시할 때 쓰는 게 과거예요. 알겠어? 조금 내려가 볼게.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배웠는데 예외가 있어요. 얘들아 니네 시제 배울 때 항상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 여기 한번 보니까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어떤 게 있냐? 변하지 않는 사실. 그거 물이 0도에서 어는 거, 100도에서 끓는 거, 멜리사가 예쁜 거. 미안해. 아니 이렇게 한 번씩 충격적으로 줘야 되는 놀. 내가 좀 민망하게 웃어줄래? 아니 애들이 다 이렇게 녹슬 놓고 이렇게 웃음색장 넘어 그런 것들은 안 변하죠. 그치? 그 왜 웃어? 기분 나쁘네. 그런 거는 항상 현재로 써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격언이 어떤 게 격언이야? 시간은 금이다. 얘들아 이런 걸 뭐 시간은 금이었다 이렇게 쓰니? 아니지. 속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안 쓰잖아. 이런 건 항상 현재야. 과학적 사실 어떤 게 있어? 해는 동쪽에서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있냐? 없잖아.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 이런 건 얘들아 앞에가 과거라도 뒤에 전부 현재 써야 돼. 이런 게 예외야. 알겠어? 예문 한번 볼게. Everyone knows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자 여기서도 주절 밑줄 종속절 가로. 어느 것이 주절이요? Everyone. 오케이. 종속절은? That. 어. 근데 대절 뒤로 볼게.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변하는 사실이니?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절대 과거 쓰면 안 돼. 이건 어떤 시제에 써도 현재 써도 돼.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저기 과거면 그래도 이건 여기는 현재 써도 돼. 어. Everyone, you를 써도 여긴 현재야. 이게 예외야. 알겠지? 그 밑에 볼까? My teacher told me that every dog has a city 하면서 얘들 볼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야. 그럼 원래는 종속절을 누구밖에 보는 거고? 과거랑 과거 안에 바꾸고. 근데 뒷내용이 뭐야? 모든 개가 그의 날이 있다라는 게 속담에 이게 무슨 말이게? 쥐구멍에도 곁들 날이 있다. 영어로 이 속담. 모든 개에게 그날. 속담이잖아. 그러면 앞에가 과거지만 속담은 항상 현재 동사 써줘야 돼. 이렇게. 알겠지? 선생님, 응. 그 저기 주절이 어. 밑까지. 주절이? 네. 어, 밑까지. 근데 진짜 너무 추운데요? 너? 네. 왜 그래? 진짜? 네. 어, 나 이거 좀 춥다고 이거 안 하니? 아, 저 하는데. 어. 오늘은 여기. 어, 여기 아프게? 그냥 졸려. 어? 이게 뭐라고? 졸리다고? 아니, 너 그 와중에 또 핸드폰을 또 뭐예요? 저천천해요. 어? 저천천해요. 이렇게 하면 돼. 네. 괜찮냐? 자 앞에 봐. 자 그리고 얘들아 역사적인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과거밖에 안 쓴다. 역사적 사실은. 자 그럼 어떤 게 인지 한번 볼게요. 자 소니아 런데 월드 세컨드 월드 엔디드 인 1945. 자 여기도 니네 주절 밑줄 종속절 가로 쳐. 누가 주절이요? 소니아. 그렇지. 종속절은. 네, 야, 그러면 선생님 해석을 한번 볼게. 소니아가 배웠어. 뭐를 배웠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다고 배웠대. 잠깐 들어봐. 얘가 배운 게 먼저일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먼저?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헤드엔디드가 돼야 돼. 먼저 일어난 시점인데. 그지? 근데 우리 2차 세계대전은 역사적 사실이잖아. 그거는 먼저 일어났다 해도 과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가 현재든지 뭐든지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씁니다. 자, 밑에도 볼게. Jason doesn't know that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airplane. Wright brother가 뭐 하는 사람이야? 비행기 만든 사람이죠. 그럼 이런 역사적 사실이에요? 과거밖에 안 쓰는 거야. 제이슨은 모릅니다. 라이트 형제가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사실. 아, 역사적 사실은 과거만 써준다. 이렇게. 알겠어? 자,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뭐 불변의 법칙, 뭐 격언, 속담 이런 걸 빼놓고 현재도 지속되는 사실이나 습관일 때는 상관없이 현재만 쓰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봐봐. 나는 기가 막히게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침 7시만 되면 현금통 못 써. 이렇게 얘들한테 시간 맞춰 돈 쓰는 사람은 미안 좀 더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야 나 10년째 지금 아침 7시 현금통을 쓴다 이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지. 그럼 그 현금통 쓸 수 있어. 알겠지? 알겠냐고. 네. 아유 너 봐봐. 이 사람은 10년째 변함없이 현금통을 쓰면 과거로 쓰잖아. 뭐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계속 현재도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나 10년째 황금똥 싸. 이렇게 얘기하지. 나 10년째 황금똥 쌌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현재까지 하고 있는 현재야. 봐. 짐이 말했습니다. 자, 우선은 얘들아 여기 밑줄 쳐볼게. 자, 우리 이렇게 주절에 과거가 나면 원래는 과거랑 뒤에는 과거 완료밖에 못 나와. 그치? 그치? 시제일치애를 제외하고는 뒤에 보니까 그가 항상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간다. 얘들아 항상 그랬잖아. 그럼 얘는 맨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가 과거라도 이렇게 현재 동사를 써준다. 자 밑에는 I didn't know that. Marsha goes to taekwondo class once a week.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 여기가 과거네. 근데 뒤에 뭘 몰라. 마타가 태권도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얘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야. 이렇게 현재 동사를 써주는 거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원래는 주절이 현재면 종속절은 다 나올 수가 있어. 주절이 과거면. 과거랑 과거야. 그치? 근데 예외가 있지. 어떨 때. 뒤에 내용이 불변의 사실, 과학적인 진리, 속담 격언, 그리고 맨날 습관적으로 하는 건 죽었다 깨닫기 현재식. 역사적 사실은 과거식.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뭐 앞에 시에 상관없이. 자, 그러면 우리는 스피드 체크를 한번 문제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풀어봐. 들어오는데 그나마 생각보다는. 그렇지. 어렵진 않지. 이제. 선생님이요. 충격적으로 막 충격적인 수를 해야 되니까 내가. 풀었나요? 아니 선생님 뒤 열성은 그 삼식 단수가 아니고 삼식 단수야. 저 하나밖에 없잖아. 어? 예스 예스 붙여줘야지. 아셨나요? 1번은 뭘까요? 3번. 엥? 어저께인데? 5번은 아니에요. 어? 아니 과거 완료잖아. 네 지금. 어 그런데 그런데 오 잘했어. 오케이. 굿. 자 2번은? 2번. 그렇지. 왜냐면 불변의 진리지. 그렇지. 3번은? 2번 같은데. 맞지. 왜? 역사적 사실. 아브라함 링컨 나면 역사적 과거 같아. 아브라함 링컨이었어. 링컨씨 나면 링컨씨? 미쳤어. 링컨씨라니. 이런. 얘들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선생님. 네. 저기 저쪽 들어가기 전에 그 계산. 아 계산. 계산. 어? 이렇게 좀 써도. 어 너 쓰고 써. 오케이. 선생님 내 볼펜이 얼마? 선생님. 나 선생님 이상한 게 내 얘기잖아 얘들아. 내 볼펜이 아닌 것들도 막 그래. 유리마 금요일 날 학원 고 웃어요. 유리 이제 왜 안 왔어요? 유리미? 아까 그 외국가 있잖아 외국 그 거기 앉아 있던데. 유림이 오늘 아팠어. 왜 목이야?